안녕하세요. 차와 향, 명상, 사운드 아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세계를 확장시키는 아티스트 김담비입니다. 저는 티 퍼포먼스 외에도 향을 통해 풍부한 감각을 채워주고 명상과 타로로 삶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세레모니를 통해 사람들의 오감을 깨우고 내면을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차와 향을 통한 세레머니는 바쁜 일상 속 쉼표이자 마음을 진정시키는 처방전입니다. 창작의 시간을 확장시키는 기쁨의 순간이기도 하죠. 봄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피어나는 새싹처럼 새로운 영감이 돋아날 수 있도록 나만의 세레머니로 응원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센서리 아티스트 김담비입니다. 차와 향,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에서 이제 퍼포먼스 아트를 전공했고, 자연치료요법 자격증과, 그 다음에 소닉 메디테이션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약간 차를 배우면서 일본이나 약간 대만이나 이런 곳으로 여행도 많이 가기도 했는데, 제가 일본 요리 배웠을 때인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연말에 좀 음식을 거하게 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1월 7일쯤에 봄나물들 같은 약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죽을 끓여서 먹거든요. 차로서는 자연에서 나는 그런 재료 본연의 맛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뭔가 봄이라는 계절이 새로 싱그럽게 시작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동안 묵었던 짐들을 내려버리고 이런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맞이하면서 꼭 차가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죽을 끓여서 그 위에 얹어서 먹을 수도 있고 서양 허브를 키울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나는 허브들로 다양하게 곁들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쑥이 약간 되게 견고하거든요, 보기보다. 근데 은은한 향이 우리나라 다른 허브에 비해서 되게 강하잖아요. 뜨거울 때 마셔도 되긴 하는데, 식은 다음에 한 5분 정도 지나고 마셔도 되게 향이 좋거든요. 쑥은 저는 보통 이런 잔에다가 한 줄기 정도 쑥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잎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줄기도 같이 사용해서 우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선한 상태일 경우에는 말려도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이걸 오래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반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쑥이 많이 남으셨으면은 저는 이거를 한대 묶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걸어 놓으셔도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식물이 말라가면서 나는 은은한 향이 있거든요. 약초학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원래 식물을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향으로서, 차로서 이제 약을 섭취를 하고, 두 번째는 좀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알코올에 식물을 침투를 해서 약으로서 토닉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향으로서예요. 그래서 그게 향을 태울 수도 있고, 그 연기를 마시면서 향을 섭취를 하는데, 그세 번째인 향의 형태로 약을 마셔보겠습니다. 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환이 뭐냐면은 알약처럼 식물을 말려서 그거를 가루로 빻아서 이제 동그란 알약 형태, 청심환처럼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네리코라고 해서 향을 직접 그렇게 가루로 빻아서 환으로 만들어서 향을 태우는 방식이 있어요. 봄에 나는 쑥이고요. 남은 그 재료를 사용을 해서 오늘 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과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숨이 죽을 수 있도록 식물을 약간 이렇게 비벼서 묶을 수 있는 굵기로 만드시면 돼요. 남은 다른 허브를 이제 같이 섞어서 묶어보겠습니다. 이 줄을 맨 끝에서 시작을 하셔서 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한번 얘를 매듭을 지은 다음에 조금 더 선을 이렇게 길게 하셔서 집에다가 이렇게 그냥 매달아 놓으셔도 되고, 기한은 따로 없어요. 그냥 말려두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다 걸어 놓으시고, 쓰고 싶으실 때뭐 향으로 태워도 되고, 아니면은 이 채로 이제 다시 육수 우리듯이 넣어 두셨다가 거기에 되게 다양한 야채들, 원하시는 야채들 넣고, 고기 드시는 분은 고기 넣으셔도 되고, 생선 넣으셔도 되고, 요리 재료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다시 한국 들어와서 거의 집 밖에 안 나왔거든요. 뭐 밖에 나가도 약간 뒷산으로 계속 다니고, 어쨌든 제가 하는 작업들이 되게 자연에서 영감을 가장 많이 받고, 항상 그런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살았던 곳들이 약간 서촌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항상 영감을 받았는데, 지금은 좀더 집의 개념이 좀 확장된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꼭 한국에 사는 저의 개인 집이 아니더라도 그 차와 향과 음악이 있으면 어디든지 저는 제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역을 바꿀 때마다 뭐 독일에 있으면은 그쪽에서 나는 것들로 저만의 컴포트 존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좀 유동성 있게 사는 방식을 좀 터득하게 된것 같기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와 향과 음악을 통해서, 환경적인 그런 자극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집은 세레머니이다. 나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순간들. 집에서 나만의 것을 만들며 이뤄내는 성취. 자연이 주는 좋은 재료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위한 기쁨의 순간 속에 머무릅니다. 나의 기쁨이 요동치는 집에서 나만의 우주를 만나는 창작을 통해 나를 모험하고 시선을 확장시켜 세상과 연결되는 세레머니를 만끽합니다. 생명이 다시 피어오르는 봄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을 채우는 향으로 여러분의 세레머니가 늘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